경제 성장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온 중소기업들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는 작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강신일 기자입니다. 가상으로 용접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용접 시뮬레이터입니다. 특수 제작된 헬멧과 용접 기구를 이용해 마치 실제로 용접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힘과 높이 등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용접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재료비 부담이라든가 안전성 문제, 환경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 후에는 그 채점 동영상을 가지고 채점을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동그란 패드 위에 올려놓자 순식간에 배터리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용 젠더를 꼽아야만 충전이 됐던 기존 제품과는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무선 장비를 활용한 기술로 단지 패드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되게 개발한 무선 충전기입니다. 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해서 거추장스러운 선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충전 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될 수 있게 하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1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1일 개막해 13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과 첨단 기술, 새로운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박람회 마지막 날 열린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식에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선정된 전국 277개 기업이 선정 기념 현판을 수여받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이번 박람회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힘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혁신기술, 그다음에 창의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경제의 희망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기술기업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제품들을 전시하여 더 나은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도 중소기업의 열정이 담긴 혁신 기술은 작지만 큰 가치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